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공부멘토 진미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오늘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를 돌이켜보면 두 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였는데요. 굉장히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저는 그때 저의 그 힘들었던 가정 환경,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쓰며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만큼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지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고시를 실패하고, 취업도 안 되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생각이 정말 많았던 시기인데 주말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방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한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습해오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각은 늘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특히 훈련되지 않은 생각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진화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떤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방식은 항상 긍정보다는 부정의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요, 결국 그 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이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생각을 잘 활용하면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지만, 특히 우울한 상태나 불안한 상태, 이럴 때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어두운 생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생각을 오히려 끊고 다른 걸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속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정적으로만 흘러가는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고 싶다는 생각 속에 오히려 더잘 살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심층에는 오히려 살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피하고 싶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왜그 상황을 피하고 싶을까요? 제대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즉, 죽고 싶다는 마음 속에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까?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때
제 내면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삶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결심했죠.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죽었다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어요. 그 전까지 어떤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만 하는 했던 그런 삶도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그런 것도 버리고 정말 내가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했던 거죠. 즉, 이제까지 나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제까지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스스로 잘 알아주시고 내가 더 잘 살고 싶구나, 내가 제대로 살고 싶구나 하고 나의 욕구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내어주시길 바래요. 생각은 늘 부정적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고 싶은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나에게 찾아왔다 떠나가는 손님이라는 사실,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어제까지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하고 행복과 풍요를 누릴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안녕.